ドラえもん寝具屋木さん土産屋ガチャ。石ビルシー小押し、え小押し石ビ、이거겠지 ?4 분전오늘한번농장제대로한번꾸며봐야겠다울타리도치고어동물까지한번구입을해볼게요오늘은도라에몽도구도한번찾아볼까돌아다니면있으려나호감도올려야될것같은데닭먼저기를까아니면은소먼저먼저기를까요역시달걀에있는닭부터키우는게좋으려나죽순지금돈이얼마있죠7000원이네다음날여기좀깔걸좀합시다감자또사야겠다오야스미오야스미잠깐일정좀볼게요달려다음주까지는일정이없네오케이쪼르르맞다이거물통업그레이드시켜야된다그러고보니까철조각40개필요했었지 10개정도만더있으면되겠다얍딸기는팔지말고그냥넣어둘까나중에여기다그씨스타트빌처럼씨분쇄기같은걸로채집해야될것같은데왠지일단광산가서철좀먹읍시다어디보자지금피로도가30일남았네그럼잠좀자고가자잉어떻게잠자는거였더라아 B 버튼14시까지자자이거빨리다음층나와야되는데첫층에서는철광석을안주기때문에어나왔다오케이철광석나이스철광석10개2개8개더동광석은오질나게많이나오네3개, 4개, 4개6개더5개더오케이4개남았다잉
아이 미친 잠속상이. 집 지을 때 돈은 안 모자르겠다. 오케이 세 개. 아 젠장. 다음 층 가야 돼? 다음 층에 나올려나? 오케이 두 개 더. 상당히 피곤해졌고 이러면 20 남은 거죠. 20. 오케이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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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올라가 이 바보야. 내려가 내려가. 어? 왜 2층이야? 뭐야 이거? 왜 2층 됐지? 어? 잠깐만. 10개 됐죠? 어 됐다 가자. 에헤이. 이제 물불개를 철 물불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밭을 갈기 더욱더 편해지겠죠잉? 으그라로 갑시다잉. 으그으그. 아 이놈의 패드 진짜. 으그해주세요. 어? 왜? 나 50개 모으지 않았나? 저기요 아저씨! 저 50개 모았어요! 빡다빡? 일단 감자 25개 사갖고 갈게요. 아니 나 밀 살.. 아 밀 15일 안되지. 이거는 목초하고 밀은 그게 없나봐요? 나 그 봄, 여름, 가을 그 계절이? 계절이 없나봐. 봄이라고 써져있지 않네? 그러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안되겠죠? 겨울 빼고. 그러면 동물 키울거니까 목초 있어야겠다. 목초 좀 사갖고 갈게요. 목초 40개. 그리고 감자 20, 30개. 오케이 가자. 아 오늘 억울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실래요? 잡동산이야. 할아버지! 이거 가지실래요? 부루랑 친해졌고요. 어디 보자. 체력이 5밖에 안 남았는데. 32개. 아 42개 있네. 8개 더 모아야 되네요. 아 젠장. 아니 철광석은 무슨 90이기나 있는데 석재는 100개 이상 있고. 이거는 갖고 있자. 그 선물용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낮잠 잡시다. 24시까지 자자. 새벽에 일을 하면 되니까. 따단따.
근데 목초에다가도 물 줘야 되나? 목초는 물 안 줘도 되겠지? 아 잠깐만 씨앗이 많이 모자른데? 아 아! 아! 야, 물 뿌리지 마. 내일 또 사서 그때 물 주자. 이게 아니고. 목초 이것도 해야 되나? 목초는 여기다 할게요. 주워 이거. 이게 필요했었나? 두 칸 뛰자. 40개니까 7, 8, 8칸. 1, 2, 3, 4, 5, 6, 7, 8, 2, 4, 5. 아이 미친. 4번 할 수 있어. 오케이. 이 수는 자고 일어나서 하자. 아, 바빠. 왜 이렇게 바쁘지? 와, 친구. 4시간밖에 못 잤어. 뿌려볼까? 아, 왠지 이것도 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초는 동물 줄 거라. 자동으로 하고 싶은데. 피곤스. 어디 보자. 1, 2, 3, 4, 9, 18, 19, 20. 20개 더 사와야 돼. 일단 씨앗 사고 옵시다. 뭐야? 나는 오늘을 휴일로 삼을 거야. 에? 안 돼. 너 일해야 돼, 친구야. 나도 쉬어서 기운을 내지 않으면 동물이나 작물들을 쉽게 즐겁게 돌볼 수 없으니까. 모두 기운차고 즐거운 목장을 만들어야지. 그래? 응? 란치? 가버렸어. 다시 왔어. 란치, 지금 시간 없고요. 다른 데를 알아볼까? 이슬이랑 놀아야지. 스토리가 예견되는구만. 이슬아. 친구야, 비켜! 응?
이슬도 바빠 보이네. 이따가 봐, 진구야. 이슬이도 굉장히 바빠 보여. 티랄, 있잖아.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 배달을 부탁받았거든. 미안해, 진구야. 다들 그렇게 바쁜가? 그렇지, 람은 아직 어린애니까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 부르 할아버지랑 유 할머니의 목장에 가볼까? 다 바빠? 진구 오빠. 아, 하지만 지금 바빠서 람은 못 놀아. 람까지? 왜 모두 늘 바빠 보일까? 그렇게 물어봐도 동물이 많이 있고 람이 없으면 모두 쓸쓸할걸? 애초에 람 같은 어린애까지 이렇게 일하는 게 이상해. 분명 야매 아저씨가 억지로 시키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 다들 자기 일이 좋아서. 무리하지 않아도 돼, 람아.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야매 아저씨랑 다판을 찍겠어. 아니, 이 사람이? 에반데? 에이, 야매 아저씨 나와요! 뭐야, 시끄럽게. 뭐야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두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모두 너무 바빠서 조금도 놀 틈이 없잖아요. 이건 이상해요. 친구야, 진정해. 왜냐고 해도 다른 아이들은 좋아서 하고, 이 마을에서 아이는 어른을 도와서 일하는 법이란다. 옛날부터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친구 너도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더 일해라. 넉넉하지 마세요. 전 제 목장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야매 아저씨 말을 들을까 보냐? 뭐가 다른 건데?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억지로 시키다니 이상해요. 드라이버! 비밀 도구 빌려줘. 뭐? 어디에 쓰게? 야매 아저씨를 혼쭐 낼 거야. 뒤지작. 좋았어! 따라란딴! 뭐하냐? 뭐지 저게?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거라. 이거 노래 아니야? 까불고 말이야, 뭐냐 이건? 아, 그건! 잠깐만. 이거 좀 올려야겠다. 여기로 해야지. 아, 그건! 아까 이게 폭발했지. 도라에몽, 이건 뭐냐? 이건 시안 바보탄이라고 폭발하면 누구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도구인데요. 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은 압수다. 도라에몽, 또 이상한 도구가 있겠지. 이따가 압수하겠다. 그럴 수가. 친구야, 정신 좀 차려. 돌려받고 싶다면 제대로 일해라. 응? 친구, 너 때문에 비밀도구 다 뺏겼잖아. 청발이지. 이럴 수가. 결론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거 무슨 이벤트야? 뭐야, 또 있어. 분명 저기 있을 거야. 아, 네라라시, 안녕하세요. 여보, 거기 서요. 가게는 어쩌시려고요, 정말. 에티 아줌마, 안녕하세요. 무시다감. 두 분 다 분주하시네. 무슨 일 있었나?
네랄도 참 정말 그런 이해, 옛날 이야기나 믿고. 무슨 일이세요 에티 아줌마? 어머나 친구야,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 네랄 아저씨가 꽤 허둥거리던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있잖니, 그이도 참 또 코로 포크로를 찾으러 나갔어. 가게를 방치해서 참 곤란해. 코로 뭐라고요? 코로 보르야. 그림체 같은 그림체 같은데 나오는 난쟁이 같은 요정이란다. 이 마을에 요정이 있어요? 그럴 리가.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생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하지만 내라는 코로보크루를 꼭 있다 라면서 믿어 의심치 않은 모양이야. 정말 이렇게 된 이상 얼른 코로보크루든 뭐든 찾아서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 혼자서는 자파점을 꾸려나갈 수 없는걸. 그럼 안녕 친구야, 나는 일하러 돌아올 테니까 다음에 보자. 요정 같은 거 찾는 이벤트나 보네. 에티 아줌마 상당히 화난 친구 같은데. 그건 그렇고 네라아저씨도 이제 어른인데 코로보크루가 믿고 있다고 믿으시는구나. 굉장히 허둥대시는 것 같았고. 혹시 뭔가 보셨나? 궁금해. 궁금스. 친구야, 네가 궁금한 건 감자 30개를 살 수 있... What the fuck? 마사카. 왜 안 써있지? 1, 월, 화, 수, 목, 금, 토. 15시부터 20시까지. 15시부터 연애? 잠깐만. 15시부터니까 충분히 자도 되겠네요. 자자. 15시까지. 감자 30개였지? 30개. 나 돈이 는 것 같다? 나 왜 13,000원이지? 나 왜 13,000원이지? 뭐야? 갑자기 돈 늘었어. 뭐지? 버섯 드실래요? 로코드랑 친해졌다. 왜 늘었지? 궁금. 아, 저번에 딸기 판 거 지금 들어온 건가? 어이? 아, 30개가 아니라 20개였네? 아, 젠장. 아이 괜찮아, 10개는 뭐 나중에 다 내년에 심으면 되지. 아니다, 여기 여기를 좀 개장하자. 10개니까 5줄짜리 두개 만들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 도라이몽, 왜 왔어? 이거 물 다 못 줄 것 같은데? 먹을 거 먹어야겠는걸요? 이거 밑에서부터 주자잉. 이따 식당 가서 돈도 많은데 음식 사서 음식 먹어야겠네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잠보다. 상당히 피곤해졌고요. 음식 사서 음식 먹으면서 하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친구 밥 한 번도 안 먹었어. 오케이, 음식 사러 갑시다. 음식. 어? 돈도 많은데 양계장 하나 삽시다. 여기였지 아마? 어, 9시부터 15시까지 젠장. 이미 지났어. 내일 사자. 이거 시간 다 기억해둬야겠다. 어, 13시부터 16시까지. 아, 여기도 다 쳤네.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자도 시골이서 그런가? 역시 도시가 좋아. 24시간 편의점 아주 좋아. 어디보자. 어? 요리 레시피 살 수 있네요? 매니에르 레시피, 보험 샐러드 레시피 막 이런 게 있네. 파운드 케이크. 근데 지금은 사봤자 뭐야 이거. 심해 은박지 구이 레시피는 뭐야 이거. 12,000원이네? 비싸다. 어 뭐야, 작물 살 수 있잖아? 아 여기서 작물 가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양배추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딸기, 감자, 순무는 이렇게 됐어. 팥, 밀가루도 파네. 기름하고 조릭, 아니 조릭이고 냄비, 어 개비싸다. 프라이팬, 오븐? 저런 건 나중에 하자. 에스카베슈, 프리터, 치즈프라이. 치즈프라이가 뭐야? 치즈와 튀김의 조합은 최고다. 생선을 튀기로, 어, 치즈로 튀긴 것. 주륵. 복지라. 전골이네. 라자니아. 아, 라자니아. 돈 싸고 생각난다. 뭐 살까? 하나씩 다 사자. 아니 왜 지금 먹어 이 바보야. 오 체력 50차네요? 아유, 아 아저씨 포장 안 돼요? 아이 포장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많이 사네요. 50 못 탔어. 아 포장됐으면 좋았을텐데. 또라이몽 이거 포교버섯 먹어. 아리가또. 내일은 어 목장에서 닭 좀 삽시다잉. 꽃기어 친구 좀 해야지. 이번 봄은 어 봄까지 하고 여름에는 좀 분류해갖고 해야겠네요. 울타리도 좀 치고. 아이고야, 낮잠 자자잉. 야 이 바보야 왜 이상하게 부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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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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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야! 야! 아야! 아니 이상하다 피로도 1이 남았을 텐데 왜 쓰러졌지? 여기는 대사가 늘 똑같으니까 스킵. 근데 뭔가 페널티 같은 게 없네 쓰러져도. 그냥 페널티면은 하루가 그냥 지나버린다는 거? 그거 빼고는 딱히 없네. 12시에 일어나는 거랑. 딱히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체력도 100까지 채워줘. 집 가는 길에 닭 삽시다. 꺾이요. 9시부터 15시까지. 내일은 전기 휴일이고요. 어? 이벤트다. 어머나 어서오렴 친구야. 양계영품점에 어서와. 뭘 팔아요? 닭에 관한 거라면 뭐든 판단다. 닭이랑 먹이 말이야. 물론 값은 받을 거란다. 아 하지만 나랑 수다 떠는 건 공짜야. 언제든지 이야기하자. 아 넵. 그 얘기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왜 집 밖으로 내주시죠? 닭 보고 갈래? 아니요? 아니 닭 살게요. 아 이렇게구나. 초반에 축사 만드는 거 빚주라고요? 내가 곧 법입니다. 닭이 한 마리당 2,000원이네요 닭 이름을 지어주렴. 송이. 왜 소이가 되지? 송 이 이거 쌍기어도 어떻게 하지? 쌍기어도 어떻게 해 이거? 아 시프트. 아 글자 어디 갔어? 송 이 꼬 원. 네. 저기 진구야, 닭을 길러본 적은 있니? No. 그래? 그렇다면 치기나 캣한테 설명을 시키러 갈까? 아니요, 됐어요. 어차피 또 먹이를 주려면은 이벤토리에서 A를 눌러서 여기 먹이 있는 곳에다가 넣으면 돼. 대충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 메워도 돼요. 어머, 그러니?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소중하게 일은요? 네, 물론이죠. 아니, 한 마리 더 구입할 거예요, 아줌마. 내쫓으시지 마세요, 자꾸. 송이고투. 도구 사야겠다.
닭모이. 동물 비스켓. 비스켓은 딱히 안 사도 되겠죠? 닭모이만 싸니까 100개, 99개 사두자. 200개 정도 사둘게요. 싸네. 가자. 뿌뿌. 안녕 친구야. 도라에몽 안녕. 오이루가 봄 작물 콘테스트라서 나가보는 게 어떨지 권유하러 왔어. 그래? 봄에 자라는 작물이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봄 28일 10시부터 18시 사이에 광물에 계신 야메이 아저씨한테 작물을 드리면 참가할 수 있어. 친구 네가 키운 작물이 콘테스트에 나오길 기대할게. 5일 뒤에 작물 콘테스트를 위해 감자를 하나 남겨놨지요. 딸기도 하나 남겨둘 걸 그랬나? 근데 닭은 어딨죠?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닭한테 말을 건다고? 여기선 하지 말자. 아니, 이건 드는 건데요? 말 어떻게 걸어? X. 착하지, 착하지. 오늘도 건강하구나. 밥은 어떻게 주죠? 안을 본다. 닭모이는 들어있지 않아. 여기. 먹이를 넣는다. 오, 이렇게 닭모이를 넣어놓네요. 여기다 주는 건가, 그러면? 주네, 이렇게. 얘들아, 밥 줄게. 여긴 설마 물인가? 여기다 물 줘야 되나? 그것까진 아니네. 잠깐만. 일단은 먹이를 다 넣죠. 아니, 넣으라고 바보야. 아, 99개까지밖에 못 넣었네. 까비. 나갈래? 야! 일로 와, 이 자식아. 때려. 밖에서 놀고 있어. 아빠 일할게. 뇨? 근데 닭집이 좀 허름한데? 저 감자 다 땄다. 감자. 아, 할게 너무 많은데, 근데? 아씨. 우선은 급한 것부터 합시다. 내일은 광물 철광석 10개 구하자. 그리고 물불개를 철로 엇글부터 시켜. 그게 제일 급해. 비곤 비곤. 달걀 나오는 건 팔지 말고 모아뒀다가
밥 만들어 먹어야겠네요. 오케이, 낮잠. 방까지 자. 이걸 낮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 피곤해 줬구요. 아, 나 이거 작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낚시도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 낚시로 보낼 시간이 없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면은 밤 돼 있고. 다른 거 하려고 또 시간 지나 있고. 너무 바빠. 쇼?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심을 거 없으니까 여기 20개는 이제 그만하고. 어디 보자. 감자 하나 여기 있으니까 감자 이거 다 팔자. 빨리 자, 빨리. 오야스미. 자, 오늘 자고 물 주고 광산 빨리 가자. 도라에몽은 좋겠다. 옆에 아저씨 그냥 도와주면은 금요 나오니까. 역시 사무직이 편해. 아, 저기 가운데 두 개 안 된 거 너 너무나 신경 쓰여. 씨. 아싸, 딸기다잉. 상당히 피곤해졌고. 공물을 그냥. 아, 근데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는데. 아, 적당히 심을 순 없는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할 비용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답은 물 뿌리기 업그레이드다. 물 뿌리기를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 맞다. 곡괭이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아야야, 괭이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어차피 동광석은 오질라게 많으니까. 딸기. 아니 세 개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밖에 수확을 못해요? 아 사기야. 아니 표명상 세 개로 보이는데 한 개밖에 없어. 아니 두 개는 무슨 뭐 세금 떼어갖고 저기 란신에 수거하는 건가? 밥 비덜렸다고? 왜 한 개밖에 못 따는 건데? 도라에몽 이거 19개 가져가. 이거는 콘테스트의 늘 작품작이다. 딸기에 물 줬는데 또 줘야 돼, 젠장. 됐구요. 아, 드디어 내일 할 수 있다. 아, 친구야, 낮잠 한번 자자. 아니, 자라고. 23시까지 자. 그리고, 오늘도 친구는 밤늦게 광산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정도 중노동이면 벌써 쓰러져갖고 병원행인데. 아싸뵤. 아니 왜 이렇게 안 줘? 철광석 8개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하나. 아 이거 다음 거 나왔네? 갈까 그냥? 안 주잖아 철광석. 미친 동광석 그만 줘. 아 은광석도 필요 없네. 철 다음은 아무래도 은이겠죠? 아 곡혐. 어 다음 층 한번 가보자. 지하 3층이거든요? 오 철광석. 아니 동광석. 오 철광석. 오 철광석. 동광석. 어 3연충 젠장. 어 양아치 녀석. 철강 가져와. 어 철강석. 은강석. 어 3층부터 철강석을 좀 많이 주네. 어 다음 층이요? 다음 층 가보자. 지하 4층. 은광석. 철광석. 철광석. 오 지하 4층이 자주네. 이거 빨리 밥 만들어 먹어야겠는걸? 야 너 모이 먹을 수 있냐? 야 닭모이 먹어봐라. 야 먹어봐 이거. 닭모이 맛있어. 먹어봐. 젠장 먹네. 어 8개다. 이거 빨리 음식 만들어서 음식 많이 갖고 댕겨야겠다. 그래야지 좀 깊은 데 들어가서 빨리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음식점에서 산 거는 포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철광석 8개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40개야. 50개 됐어요. 이제 물 양동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요 말이야. 자자.
네, 주방 도구도 사야겠어요. 어디 보자잉. 일단 읍글부터 합시다. 읍글 읍글에 돈 얼마 있죠? 14,000원. 크, 감자하고 딸기 팔아서 돈은 여유가 많아. 이거 가방도 살 수 있겠는데? 아저씨 몇 시부터 연다고 했죠? 땅땅땅. 오늘은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0시까지 여기 문 앞에서 자자. 잠깐만, 날씨가 흐릿흐릿한데? 설마 오늘 비 오나? 비 오는 줄 알았네. 으끌으끌. 철 뿌리게. 철 뿌리게까지 등급이 올랐다. 다음은 은광석 50개, 철광석 80개. 미친! 이런 것도 다 업그레이드 해둡시다. 뭐부터 할까요? 낫? 낫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 괭이. 괭이하고, 망치. 망치? 아니, 망치? 오케이. 철 물부리게. 아, 근데 왜 철 물부리?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안녕 친구야, 날씨가 별로다. 그래? 잡초 가질래? 준다면 받을게. 네 거는 내 거야.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잡초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자, 철 물뿌리게 갑니다잉.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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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색감까지 돼. 띠용. 아, 근데, 아, 좀 실망이다. 아니, 한 칸만 올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좀 실망이야. 아, 적어도 네 칸까지는 해줘야지, 철이면. 아, 째째하게 세 칸이 뭐야. 그 물 뿌릴게요? 으흑혐. 그 물 뿌릴게 극혐. 야 친구야 뭐하니? 아니 슬슬 체력이 한계라고? 낮잠자 20시까지. 맞다 꼬꼬대가 송이꼬. 아 송이꼬.
착하지. 아 미안해. 너희들이 신경을 못 썼구나. 들어가. 들어가서 밥 먹어. 아 얘들 이틀 동안 밖에 나와 있었나? 오 달걀이다. 아 송이꺼 원투. 미안해. 아빠가 좀 바빴어. 딸걀. 닭이 낳은 달. 아직 조금 따뜻하다. 이거 부화 안 될까? 잠깐만. 설마 여기다가 두는 건가? 달걀을? 야, 이 바보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닭들 보는 앞에서 먹어버렸다. 아, 야, 아무리 그래도 날 것을. 날고 먹는 거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지 않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계란 컵에다가 막 까갖고 먹는 거 봤는데 그거 왜 먹는 거지? 달걀에 무슨 성물이 있나? 일단 모이는 여기다 두자. 오케이. 내일은 물 다 주고 목공소에 한번 가보죠. 자자. 오늘은 빨리 자자. 오야스미. 뭐야? 잠깐만요. 디스코드 메시지. 아, 러스트구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화요일인가? 오늘 화요일이죠. 그럼 아마 하면은 내일부터 할때 러스트는 모두들 다 죽여주마. 안녕 란치야? 란치야! 이거 따끈따끈한 달걀. 아 줄까? 주자? 이거 선물이야.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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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바빠? 아야 이거 잡동사니 가져가. 그 어머니 드려야 된다잉.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 여물이 분명 15일 동안 키워야 한다고 했지? 오씨 진짜 귀찮네 여물.
슬슬 체력이 한계라고? 그러면은 목공소 몇 시에 여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올라갑시다. 목공소 목공소